안녕하세요. 코코네입니다. 건조한 겨울철 바세린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? 겨울철 꿀템 바세린은 보습 외에도 쓰임새가 정말 많은데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팔방미인 끝판왕 바세린 활용법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. 향수를 뿌리고 외출했을 때 향기가 금방 날아가는 것 같다면 바세린을 활용해보세요. 향수를 뿌리기 전에 바세린을 바르고 그 다음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더 오래 가요. 귀걸이 치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귓불이 빨갛게 붓거나 심한 경우 진물이 날 때도 있죠. 귀걸이를 착용하기 전에 침 부분에 바세린을 바르면 아주 간단하게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. 지퍼가 달린 옷을 입었을 때 지퍼가 뻑뻑해서 잘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죠? 이럴 땐 면봉에 바세린을 묻혀서 지퍼에 골고루 발라주세요. 바세린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지퍼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. 가죽 제품은 사용감이 늘면 광택도 사라지고 때가 타기도 하는데요. 가죽 제품에 잃어버린 광택을 바세린으로 되찾을 수 있답니다. 마른 헝겊이나 화장솜에 바세린을 묻혀서 골고루 닦아주기만 하면 묵은 때도 벗겨내고 반짝반짝 광택이 살아나요. 색조 화장은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죠? 색조 화장을 진하게 한 날은 평소보다 클렌징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. 특히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는 꼼꼼하게 클렌징을 하지 않으면 흔적이 남을 때도 있는데요. 클렌징 오일이나 크림이 없어도 화장솜에 바세린을 묻혀서 닦으면 자극 없이 깨끗하게 클렌징할 수 있어요. 눈썹 칼로 눈썹을 정리할 때 잘못 스치기만 해도 엄청 따끔거리죠? 최대한 부드럽게 다듬어도 손질 후에 화장품을 사용하면 자극이 되는데요. 눈썹 주위에 바세린을 바른 다음 눈썹을 정리하면 자극이 훨씬 덜해서 따끔거리지 않아요.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 상황일 텐데요.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이나 책상 위에 낙서가 발견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?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낙서 위에 바세린을 발라준 뒤에 화장솜이나 휴지로 닦아주세요. 힘들게 빡빡 문질러서 닦지 않아도 바닥의 낙서를 말끔히 지울 수 있어요. 그동안 바세린을 보습에만 사용했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쓰임새가 정말 다양한데요. 이 밖에도 손톱 큐티클 정리나 헤어 에센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. 이쯤 되면 팔방미인 꿀템으로 인정해도 되겠죠? 지금까지 코코네였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